김혜련 사모님의 선교 보고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열매가, 기도 열매가 어떤 것인지 생생한 우리 선교 보고 증언을 듣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비친 자, 생명을 비친 자 어떻게 예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초점을 그 간호학교와 부속 건물로 병원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와 인력 보충 이제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으로는 내일 10월 16일 개원하기로 했는데 아직 이렇다 저렇다 소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장비를 쌓아놓은 그 창고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많은 장비들이 없어졌는데 그것도 저희들한테 주는 교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늦어졌지만 그래도 또 한 발 한 발 단단히 가도록 또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진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뭐 이제 진행 상황, 그 사람들의 생활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주 거창하게 개원식을 하고 이를테면은 각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찬양을 하고 그 BMCC 분야키리 무브야 크리스천 칼리지 BMCC 학생들이 그 빨간 성가대복을 입고 또 막 밴드 오고 막 마을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저도 춤을 추고 이제 그거 다 끝나고 테이프 커팅을 한 다음에 그 이제 유엔군 사령관도 와서 같이 또 우리가 안전을 도모하겠다 걱정 말아라 하는 연설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즈음에 찍은 거예요. 그 병원 앞에서. 네. 이제 그 BMCC 학생들의 그 환호하는 모습. 병원 전경이에요. 아직은 앞에 그 도로 아니 그 마당이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화면에서 본 오른쪽에 입원실을 한 3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입원실을 지금 착공을 했어요. 그다음 교실에서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중이에요. 다 그 종강식 마치고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번에 간 목적 중에 하나는 그 한국 어떤 대학에서 이제 새로운 초음파 기계를 사가지고 그 옛날에 쓰던 그거를 저희들한테 도네이션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한 2주 실습을 하고 제가 그걸 들고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세 명의 의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한 2주 동안.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그곳이라는 것은 지금 제너럴 하스피럴이 있는 그 국립병원의 의사들이 진료를 하는 방법은 피검사를 하고 문진을 하고 때려보고 이렇게 이게 촉진하고 이제 바이탈 사인은 어떻게 생겼고 그것이 전부예요. 엑스레이도 없어요. 심전도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저희 동생이 이제 그 아프리카로 한 8년 동안에 의료봉사를 하면서 이제 해주는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그 의사들이 진단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놀랍다. 아주 기본, 그 텍스트북에 있는 기본에 아주 충실해서 우리도 무시했던 것을 얘네들은 그걸 가지고 다 해낸다. 오히려 우리가 배우고 간다. 그런 식으로 이래 기계가 없으면요, 사람이 더 이게 더 발달해요. 생각하는 기술이나 그 손의 기술이나 그런 게더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모든 기계에 의존하고 뭐 컴퓨터에 의존하고 그러느라고 우리의 근육이 없어졌고 우리의 머리 쓰는 그 뇌가 느슨해지고 있잖아요. 그거 반대로 아프리카에서는 그것을 계속 활용을 하니까 더 놀라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지 그런 곳에 초음파를 들고 가니까 의사들이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동안에 못했던 그런 진료를 할수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했고 이제 또 이거는 한번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고, 1년 동안 발전을 시키면은 내년에는 이제 초음파로 심장을 볼수 있는 또 기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배워서 또 가지고 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그 마을의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좀 찍어봤어요. 그것에 그 셀파 교단에서 세운 이제 사립학교인데 여기서는 사립학교도 한 50%는 정부에서 주고 50%는 학생들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아주 작은 돈이지만 정부에서 돈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은 또 이제 그다음 여기는 교실 안이 그렇게 생겼고 오전에는 국민학교, 오후에는 중고등학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는 화장실인데 화장실 내부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급수시설 학교에서 쓰는 거. 이것도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래요. 그것이 유일한 급수시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가는 길에 제가 한번 찍었고 여기는 이제 한국 기독교 여성 기독교 그 협회에서 지원해서 여성 센터를 지어서 1층에서 지금 재봉 기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서 본 것은 한 머신에 7명, 8명, 9명이 막 달라 이렇게 해서 배워요. 근데 그 여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굉장히 잘 입고 영양 상태도 좋고 그래요. 여기 온 사람들은 적어도 그날 저녁에 먹을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 종일 와서 배울 수가 있어요. 여기를 못 오는 여성들을 돕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인데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집은 어떤 사람이 그 학교 건물이 서기 전에 이 사람이 그냥 있는 땅에다가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 짓고 보니까 여기 학교 대지가 되어서 자기는 여기가 살수 없다고 실망을 했는데 다행히 이 건물 지은 사람을 그 시큐리티로 고용을 해서 거기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여성센터에서 바라본 그 학교 그 강의동 5개 교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을의 모습인데, 집이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가 현관문이거든요. 거기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이 그 현관문 그 손잡이예요. 근데 그게 손잡이를 어디서 나왔는구니,
그 아프리카 사진 보면은 노란 물통을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그 노란 물통을 여기서는 팜유를 저장을 이렇게 담아서 그거를 도시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것이 수명이 다 하면은 이제 빵꾸가 난다라든지 뭐 그러면은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잘라가지고 더스트팬으로 쓴다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 이거는 손잡이가 이렇게 귀중한 문의 손잡이가 되었어요. 그 물통의 손잡이가.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그 마을에 이것이 팜유예요. 밑에 이제 금방 짠 팜유를 자기 집 앞에다 내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이 팜유 하나 그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자기 몸, 자기 가정에 그냥 수입원이 되는 거고 그 옆에 이제 노란 통이 좀 크게 만드는 크게 사진이 있는 것은 그 파란 뚜껑 왼쪽으로 조그만 아주 조그만 그 토마토 캔이 있어요. 토마토 캔이 있는데 주먹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건데 그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되로 사용하는 거 그런 모습. 여기는 이제 왼쪽 모습은 그 건물인데 그 건물 안에 카사바를 이렇게 분말로 만드는 그 방앗간이에요. 마을에 이것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식이고 이거는 저녁시장이에요. 저녁시장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그날 아침부터 멀리 가서 열매를 따온다라든지 나무를 해온다라든지 그래서 카사바를 캐온다라든지 그러면 저녁에 집에 도착해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파는 거예요. 이제 아침 시장도 있는데 아침 시장은 대부분 이제 어젯밤에 캐왔던 야채나 이제 고기 같은 거 팔고 그래요. 그다음 이거는 미용실. 여기는 그 사진이 그 무슨 그 바나나 줄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커튼을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파란 동그란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 동그란 그 알루미늄 그것이 맥주병 뚜껑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또 예술을 만들고 그다음 여기는 목수가 이제 톱질을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뭐 책상이나 걸상을 만들 때에 아주 네모 반듯반듯하게 있어서 이거는 기계로 했다라고 그랬는데 최관신 선교사가 아니다 손으로 한다 어떻게 손으로 저렇게 반듯하게 자를 수가 있느냐 근데 이게 지금 목격을 했어요 정말 손으로 막 그 있는 장비가 그 톱, 그다음에 끌, 그리고 이제 이거 이렇게 뭐라고 하죠? 대패? 그거밖에 없어요. 다 손으로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 대신에 정말 수제품이죠. 손으로 완전히 매뉴얼로 만든 거. 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어떤 여자가 이 나무를 이제 땔감이에요. 밤에는 춥거든요. 그래서 밥도 해먹고 그 초가집 같은 그 사이에서 밥도 해먹고 난방도 되고 그러는데 이 나무를 이만큼 모으기 위해서 제가 몇 킬로를 갔다가 몇 시간이 걸리냐 물어봤더니 2킬로 가서 거기를 하고 2킬로 또 다시 온대요. 평균이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아침에 출발해서 갔다 오면 이제 저녁밥 지울 시간이 되는 건데 아니 2kg가 아니다. 아니 2kg는 얇은 거죠. 그때 4kg라고 그랬나? 아무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20리길을 2, 30리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 하루의 그 소득. 이거는 어떤 소녀가 그 카사바를 말리는데 그것도 이제 지키느라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어요. 이거는 레스토랑인데 레스토랑의 물건들 그것도 물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집들이 집안을 들어가 보면요, 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 이제 거실이라고 해야 되고 그게 전부예요. 화장실하고 부엌은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문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거기가 그냥 동네 거실이 되어요. 모든 집안의 사정을 다 알아요. 뉴스도 그냥 그 골목에서 그냥 사람 말로 다 통하고 그런 식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가 만물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의 건물이 약국도 있고 문구점도 있고 빵도 있고 뭐 옷도 팔고 구두 수선도 하고 뭐 모든 거 다 팔아요. 그 다음 여기도 만물상.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유소라고 했는데 그 500cc 물 워러바를 그 통이 여기서는 주유소에서는 아주 큰 그 이제 단위가 그 이제 원리터라고 그랬는데 원리터가 안 되고 원리터에 뭐 몇백 원 하는 그런 정도의 가격인데 이거를 사서 이제 주요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잖아요. 오토바이에서 이렇게 넣고 달리는 거예요. 마을 입구마다 다 이 주유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침에 출근 모습. 이건 이제 여기는 이제 사립학교 등교 모습이에요. 이 사립학교는 좀 돈을 100%를 내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캐톨릭에서 만든 학교예요. 뭐 건물도 그럴싸하고 아까 본 그런 것이 아니고 근데 애들을 모습을 보면은 가방도 멋지게 하고 가방이 멋지게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학용품이 많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옷도 깔끔하게 입고 뭐 그런 거. 얘는 이제 학교 들어가는 입구. 이 이제 메인 도로가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서 한 15분 정도를 더 걸어가야지 BMCC 학교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고용한 그 직원들이에요. 뭐 간호사, 의사, 뭐. 그다음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도와주고 기도를 많이 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래. 저 목사님이 그러셨어. 그러면은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한번 적어봤어요. 이제 빵공장을 만들면은 조금 영양 상태가 조금 좋게 뭐 우유도 넣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들면은 거기 영양실조 걸린 애들도 먹이고 뭐 병원에 입원하면은 잘 안 낫는 이유가 영양이 안 좋아서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도 공짜로 먹을 수 있고 학생들 지금 BMCC 학생들 점심을 먹이는데 그냥 빵 두 조각하고 설탕물에 그렇게 먹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빵 공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팜유 공장. 팜유를 지금 거의 우리 사람의 근육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이제 기계 짜는 이제 기름 짜는 기계를 한 뭐 만 불 정도 하면은 거기다가 집을 짓고 하면은 2만 불 정도면은 될 것 같은데 그걸 하면은 여성들이 팜유를 이렇게 그 너트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짜주고 짜는 시간에 우리는 교육을 시키겠다. 여성 리더를 만든다든지 글자를 가르친다라든지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킨다든지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팜유 공장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제안한 건데 여학교를 세워야 된다. 국민학교부터 여학교를 여자만 받으면은 여자들이 배워서 중고등학교도 가가지고 그러면은 조기 강제 결혼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여자가 배우게 되면은 그 다음 후손도 교육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생활 그 수준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아직 예산은 안 세봤지만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여기 이제 그 6개월 동안 그 김가람 전도사가 거기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가서 만났는데 그 김가람 전도사 하는 말이 저는요 태어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테레비도 있고 아스팔트 길도 있고 막 컴퓨터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막 있고 그러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저는 태어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평생 배울 성경책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벌써 목숨을 내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그런 것들을 보고 정말 뭐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도 어떤 나라에서는 그 부모님의 종교 때문에 또 종교의 선택이 없고 그렇지만은 이런 아프리카는 그런 점에서는 참 좋은 바치예요. 이렇게 막 대를 이어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가서 뿌리기만 하면은 좋은 열매를 열매를 맺히는 그런 아프리카고 정말 보람이 있고요. 앞으로도 뭐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을 비교하면은 갚을 길이 없지만 그래도 가서 한번 가보면은 정말 보람 있고 정말 잘 왔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가기를 권유해 봅니다. 감사합니다.